예,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.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을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민생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근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? 오로지 조국 전 장관 수사만 했습니다. 저는 그때 민생사건 수사에 매진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슨 수사만 했습니까? 이재명 대표 잡기 수사만 했습니다. 세계청에 검사 약 70명을 동원해서 2년 6개월 동안 수사 및 기소, 공소유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치 수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민생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하겠습니까? 통계를 봐주십시오. 제가 검찰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특히 성남지청을 좀 봐주십시오. 성남지청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3개월 미제가 675건, 13.36배.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역시 3개월 미제가 495건으로 9.53배가 늘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미제가 늘었는데 이 당시 지청장이 지금 중앙검사장으로 있는 이창수 검사장입니다.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백현동 사건, 성남FC 사건 등등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매진함으로써 그 당시 21년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47건밖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22년도에 675건, 2023년도에 495건으로 늘었습니다. 그래서 정치 검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 사건을 하게 하는 길입니다.